옛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 사이에서는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의 의식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즉 만취 상태의 수준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만큼 수면은 신체 회복은 물론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 스트레스에 짓눌린 현대인의 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히던 고질병이었습니다. 윤호와 노늘은 불면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제1 황제 나폴레옹은 밤중 4시간 정도만 자고 전쟁 중 말 위에서 쪽잠을 자곤 했다는데 일각에서는 나폴레옹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천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급기야 나폴레옹 수면법까지 등장했지만 사실 나폴레옹은 극심한 불면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알아온 고질적인 불면증은 전쟁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악화됐고 결국 이 불면증 때문에 지휘 능력이 떨어져 워털루전투의 패전 요인이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고종도 불면증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는데요. 그 시작은 부인인 명성황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오빠 민승호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내의 수면 패턴이 늦어지자 남편인 고종도 덩달아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자다 보니 야식을 먹는 생활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말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했고 죽음의 공포까지 더해지며 고종의 불면증은 더욱 악화돼 만성 소화불량까지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스턴 처칠 또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처칠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고 수면 부족 때문에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낮잠을 2시간 정도는 자야 체력이 유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우울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을 앓았는데 이러한 수면 장애 때문에 처칠은 하루도 편히 자는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Sleeping is just an extravagance in our lives. I think sleeping 4 hours a day is enough. Surely you'll need a comfortable sleep. 반면 일에 너무 몰두해서 수면 패턴이 망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연구에 집중한 나머지 잠자는 시간조차 시간 낭비로 여겼고 이렇게 불규칙한 패턴 때문에 60시간 연구를 해도 3-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특이한 수면 사이클을 가졌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20분씩 쪽잠을 자는 패턴이었는데 극단적으로 잠을 줄여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장기간 프로젝트에 몰입하기는 어려웠죠. 수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했던 시절 많은 역사적 위인들은 잠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그저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것에 적응해 사는 게 전부였다는데요. 이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풍수지리를 연구합니다. 침대 방향과 침대 위치가 잠이 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항상 나침반으로 침대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늘 침대 머리는 북쪽을 향하게 하고 매트리스는 정중앙에서 잠을 청해보니 나름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또 불면증 치료에 음악을 이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바흐는 당시 궁정 음악가로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바흐가 이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카이저링크 백작의 공이 컸습니다. 그런데 카이저링크 백작은 평소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매일 밤 연주자를 고용해 클래식 연주를 들으며 겨우 잠을 청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불면증은 날로 심해지고 괴로운 밤을 보내던 찰나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바흐에게 SOS를 칩니다. 카이저링크 백작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면제 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곡을 바흐에게 의뢰했고 바흐는 자신의 궁정음악가로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백작에게 보답의 뜻으로 불면증 치료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실제로 카이저링크 백작은 이 작품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보였고 밤마다 나의 변주곡이라고 부르며 연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흐는 이 불면증 치료 음악 덕분에 백작에게 거금의 작곡료를 받아 재정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장이 지은 불면증 치료 음악 골든베르크 변주곡. 혹시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